그녀는 잡지를 즐겨봅니다. 그는 영화를 즐겨봅니다. 영화를 사랑한다면 시내 21과 무제한 영화 감상 어플리케이션 마이 캐치온을 함께 만나보세요. 지금 무비 마니아를 만나보세요. 21의 생각 이세영입니다. 저축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예금 이자율이 사상 처음으로 1%대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저축을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저축이 국력이라는 건 말 그대로 구석기 시대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번 주 한겨레 21의 특집 기사 주제는 저축 시대의 종말입니다. 당연합니다. 이자율이 낮아서 국민들은 저축을 기피하는데 정부가 기껏 한다는 건 이자 소득세 몇 푼 깎아주는 게 전부입니다. 대체 뭘 하라는 걸까요? 위험을 무릅쓰고 고수익 금융상품에 질러야 될까요? 아니면 내일을 포기하고 오늘의 삶을 즐겨야 할까요? 예금 이자율이 1%대로 떨어졌다면서요? 사상 처음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5월 9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2.75%에서 2.5%로 0.25% 인하했는데요. 그 영향으로 은행들이 예금금리를 줄줄이 인하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농협은행이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를 2.2%에서 1.95%로 낮췄는데요. 이게 지금까지 예금금리로는 사상 처음으로 1%대 금리를 기록하게 된 겁니다. 그 농협뿐만 아니라 다른 시중은행들도 같은 예금금리를 2%대 초반으로 낮추면서 3% 금리는 완전히 자취를 감췄고요. 그나마 고금리를 자랑하던 저축은행만이 3% 초반대 금리를 겨우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물가상승률을 계산한 실질 이자율은 마이너스가 되는 건가요? 지금 1분기 물가상승률이 한 1.4%니까요. 거의 뭐 0.5% 정도 포인트 정도 남는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원래 이자에서 또 이자소득세 15.4%를 빼잖아요. 네. 이것까지 합하면 거의 사실상 제로금리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상황이면 굳이 은행에 돈을 맡길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네. 실제로 저축률에는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네, 그 가계 저축률이라고 하면 저희가 생각하는 그 은행에 돈을 넣는다는 저축과는 좀 의미가 다른데요. 네. 이때 말하는 가계 저축률이라고 하면 연간 총 수입에서 그 다음에 그 세금이나 아니면 사회보험료 같은 사회부담금을 뺀 가처분 소득, 그리고 여기에서 각종 소비 지출을 뺀 여윳돈 전체를 이제 저축률이라고 하게 되는 건데요. 네. 이 가계 저축률이 3조 호황을 누리던 1980년대 후반에는 24% 정도로 최고조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후에 그 좀 들쑥날쑥하다가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에만 해도 21% 정도를 유지했는데요. 그 이후에 그 2000년대 초반 IT 버블이 꺼지고 그리고 그 신용카드 사태가 좀 생기면서 경기가 좀 침체 국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내려오다가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이제 작년에는 3.4%, 그러니까 최고조의 한 7분의 1 정도 수준까지 떨어지게 된 겁니다. 저축률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네. 정부는 왜 저금리 기조를 계속 이어가는 거죠? 네, 정부도 좀 고민이 많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좀 세계적으로 이제 경기가 좀 둔화되면서 저성장 기조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이런 데가 모두 이제 돈을 풀기 위해서, 그래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저금리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0%잖아요. 그래서 그 대열에 지금 한국도 동참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특히 작년에 저희가 2%대 네. 저성장을 기록했고 올해도 2%대 중반 정도 잘해야 이제 경제 성장을 하게 됐다, 이렇게 좀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그 대규모 수십조 원의 이제 추가 경정 예산을 이제 투입을 해서 경기를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한국은행도 동조하는 의미로 계속 저금리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 저축률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네. 저금리 말고도 다른 게 있는 건가요? 저금리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이제 요인, 네. 이제 그 기폭제 역할을 하는 것일 뿐이고요.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다른 데 있습니다. 네.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가계 저축률은 가처분 소득에서 소비를 뺀
그 규모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가처분 소득 자체가 그 외환위기 이후에 굉장히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그 외환위기 그 90년대 네. 이때까지만 해도 한 12% 뭐 15% 정도를 유지했다면 그 2000년대 들어선 5% 정도대로 줄어들었는데요. 아무래도 외환위기 이후에 이제 구조조정, 정리해고가 좀 심화되면서 고용의 질이 악화됐고 네. 그리고 그 기업들이 벌어들인 소득이 가계로 흘러들지 못하면서 가계들이 저축을 하려고 해도 저축할 돈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됐고요. 또 한 측면에는 그 굉장히 물가가 그 이후에 빠르게 올랐잖아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집값, 전세금이 빨리 오른 데다가 이제 교육비, 의료비 이런 지출이 커지면서 벌어들이는 돈은 적은데 나가는 돈은 많다 보니까 여윳돈 규모가 줄면서 이제 저축할 여력이 네. 없어진 게 아닌가 이렇게 한마디로 있습니다. 기업은 돈을 버는데 네. 국민들은 가난해지니까 네. 저축할 여력이 없는 거군요. 네, 같은 네. 기간 네. 이제 그 가계 저축률 굉장히 줄어들었는데요. 네. 외환위기 후에 네. 오히려 이제 기업은 저축률이 증가하는 그런 네, 결과도 나왔습니다. 네. 지금의 30, 40대 그러니까 네. 저나 서범희 네. 기자도 마찬가지겠지만 네, 네. 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굉장히 저축을 장려하는 분위기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축 많이 하면은 저축장도 네. 주고 네, 교장 네. 선생님 불러다가 네. 상장도 그 돼지저금통도 그렇죠. 주고요. 네. 네. 그 당시 정설이 이제 저축이 늘면 투자가 늘고 네. 투자가 늘면 생산과 소득이 는다. 네, 네. 아, 뭐 이거였는데 네, 네. 저축이 이렇게 줄어도 국가 경제에는 네. 별 타격이 없는 건가요? 경제 성장률에도 굉장히 큰 네. 영향을 미치는데요. 그 현대경제연구원 분석을 보면요. 가계 저축률이 1%포인트 그 감소할 때마다 투자는 0.25%포인트 그리고 경제 성장률은 0.19%포인트 정도 감소한 효과가 있는 걸로 나왔습니다. 지금 같은 굉장히 저성장 국면에서는 가계 저축률 하락이 굉장히 큰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제 성장률뿐만 아니라 국민 경제 전반에도 부작용이 있는데요. 가계가 저축을 안 하면 이제 가계 부채 문제 지금 한 천조 원이 넘고 있는데요. 네. 이거를 해결할 그 여력이 굉장히 없겠죠. 그리고 이 저축을 해서 나중에 집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그 노후 대비를 하잖아요. 근데 이런 개인이 노후 대비를 할 여력을 원천 봉쇄하는 그런 부작용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저금리가 당장 그 빚을 얻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좋을 네. 수도 있고 네. 정부로서도 인기를 유지할 수 있는 좋은 방편이긴 네. 하지만은 장기적으로는 네. 네. 국가 경제에 커다란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네, 볼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사실 이 저축이 아니면 목돈을 마련할 길이 없었던 서민들 같은 경우에는 네. 특히 이제 직장 생활을 막 시작한 초년병들은 이 상황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혼자 살 때는 이렇게 막 쓰면서 살았어요. 근데 네, 네. 결혼을 앞두고 이제 네. 처가 될 사람의 압력도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기 주택 마련 저축이다 뭐다 이제 들기 시작했는데 네, 네, 네. 지금 이제 젊은 사람들은 네, 네. 저축을 하면 어떻게 뭐부터 해야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 아까 장기 주택 마련 저축 말씀하셨는데요. 네. 이게 원래 소득 공제도 해주고 이제 비과세 혜택도 주는 것이었는데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그 폐지가 됐고요. 네. 아예 이제 세제 혜택이 폐지가 됐고 요즘 그나마 이제 젊은층 서민 중산층이 이제 재산 형성을 마련하라고 해서 정부가 이제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는 네. 게 재형 저축입니다. 올해 3월부터 이제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재형 저축. 네 그렇습니다. 무슨 다른 뭐의 준말인가요? 재형. 근로자 재산 형성 저축이라고 해서 네, 네. 이제 저축을 장려하는 이제 세제 혜택 상품인데요. 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2, 3%대 그리고 1% 초반까지 금리가 내려간 상황에서 한 4%대 초반 네. 금리까지 주기 때문에 금리 그 혜택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7년을 유지해야 이제 비과세 혜택, 그러니까 15.4% 중에서 14%를 이제 비과세해 준 혜택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도 그렇고 이제 저도 이제 금리 혜택이 있지만 이 상품을 가입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7년을 유지해야 혜택을 주는데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저는 아직 미혼인데 이제 네. 결혼을 해야 되기도 하고 네. 이제 집을 사야 되는 분들도 있고 또 자녀 교육비 때문에 1, 2년마다 큰 돈 들어갈 일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장기 7년 정도 묶이는 상품 같은 경우는 좀 부담이 있으시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만약 목돈 지출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통장이라든가 오히려 고금리 대출 상품을 해서 빚을 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엔 한 1년, 2년, 3년 이렇게 짧은 상품으로 가입하셔서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요즘 뭐 비과세 혜택이나 이런 좀 세테크 많이 하라고 네. 또 이제 하잖아요. 네. 그런데 저희가 이제 한
30에서 50만 원 정도 월 적금을 드는 경우에는 이 비과세 혜택이 있다 하더라도 월 한 만 원, 2만 원 정도밖에 연간 네. 연간 만 원, 2만 원 정도밖에 혜택이 크게 없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비과세 그 상품을 무리하게 쫓아다니시기다 보다는 오히려 차근차근 그냥 돈을 저축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을 골라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 스트레스, 세테크 스트레스를 생각하면. 네. 네. 뭐 저와 가까운 분도 항상 그래요. 이렇게 네. 단기 예금을 했다가 목돈이 모이면 그걸 네. 어디다 부을지 막 이렇게 은행 사이트 들어가서 네, 네, 네. 며칠을 고민을 하더라고요. 며칠을 고민한 대가가 연간 한 만 원, 2만 원 정도라면 네. 네, 그냥 마음 편히 편한 이제 은행에 가서 저축 상품을 가입하는 게 낫고요. 네. 또 그리고 이게 예금 금리가 굉장히 낮아지다 보면 연간 뭐 0.1%, 0.2% 네. 포인트 차이의 금리에도 굉장히 연연해서 굉장히 많이 이제 또 발품을 팔게 되시는데요. 그런 효과 역시 저희처럼 뭐 1년에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이제 붙는 게 아니라 뭐 월 2, 30만 원 그리고 4, 50만 원 정도의 적금을 드는 경우라면 월 그러니까 연간 이자 효과가 한 만 원, 2만 원 네. 그리고 많아야 한 8만 원 정도 효과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경우에 또 이자율 스트레스 너무 받지 마시고 편안하게 여력 안에서 저축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정신건강에 좋겠습니다. 네, 꼭 제가 네. 전해주겠습니다. 네. 네. 퇴직자들의 경우는 어떤가요? 이제 금리에 의존해서 사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죠. 네, 네. 이자율이 떨어지면 가장 큰 타격을 입는 분들이 네, 가장 하고. 안타까운 계층이 네. 이제 네. 은퇴생활자인데요. 네. 근데 은퇴생활자들이 지금까지 딱 마인드가 어떻냐면은 한 퇴직할 때까지 한 10억 원 정도를 마련해서 그 10억 원에서 그 연간 뭐 2-3천만 원 정도의 이자만 갖고 생활을 하겠다. 원금 까먹지 않고 이런 게 이제 은퇴 생활자들의 그런 어떤 기본 생각이었는데요. 원금 고스란히 네, 지키면서 네, 물려주려고. 네, 물려주려고 네. 그러는 거겠죠. 그렇지만 더 이상 이제 거의 제로 금리 수준에 다다랐기 때문에 이거는 네. 이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예 이제 기본 그 생각 자체를 자녀한테 물려주지 않고 이 자산을 내가 적당히 쓰면서 살겠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시는 게 좋을 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굉장히 지금 노후에 대한 불안이 많으신데요. 그 집을 포함해서 한 5억 정도의 자산이 있는 분이라면 65세에서 85세까지 20년간을 이제 산다고 하셔도 월 한 200만 원 정도 쓰시면서 살 수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국민연금까지 꼬박꼬박 저축을 하셨다면 한 월 250에서 280만 원 정도는 이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물론 이때 중요한 거는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 살고 있는 집 빼고는 이제 모든 부동산이나 실물 자산에 좀 처분하셔서 현금을 확보하셔서 이 현금을 좀 까먹으면서 이제 노후를 어느 정도 보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만약 집 한 채밖에 없는 분이라면 주택연금 같은 제도가 있습니다. 이 집 한 채를 맡기고 이제 다달이 생활비를 받는 건데요. 자식한테 이제 집을 물려주겠다 이런 강박관념만 없애시면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생활은 가능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예측이 가능하겠습니다. 이 자녀들이 들으면 굉장히 싫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 네.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보셨던데요. 네. 지금의 어떤 저금리 정책이나 혹은 낮은 저축률에 대해서 어떻게 좀 판단을 하시던가요? 네, 네. 좀 굉장히 좀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전문가분들이 많았습니다. 네. 어쨌든 이런 저금리라고 하는 게 어쨌든 가계의 일정 정도 희생을 어떤 물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그 예를 들어서 가장 자산 형성 저축과 민감한 게 부동산 정책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예금 금리는 굉장히 낮아져서 집살 여력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서 집값은 그 여전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괴리에서 집을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빚을 내서 감당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집값 같은 자산 가치를 금리 수준만큼 떨어뜨려서 어느 정도 이제 균형을 잡아야 이제 가계에서 저축도 하고 빚도 갚는 그런 좀 탈출구가 보일 텐데 네. 정부의 경제 정책은 계속 경기 부양을 통해서 자산 가치를 떠높이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어서 가계가 점점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고착화시키는 게 아닌가 이런 좀 지적이나 평가가 많았습니다. 네. 이번 주 한겨레 21 표지 이야기에서는 참된 손노동의 세계를 다뤘습니다. 옛말에 머리 좋은 것이 가슴 좋은 것만 못하고 가슴 좋은 것이 손 좋은 것만 못한 법이라고 했는데요. 원하는 모든 것을 돈 주고 쉽게 사는 세상에서 어렵고 고되게 자신만의 물건을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빈손을 소개합니다.
협업으로 기타 같은 악기를 만드는 청개구리 제작소, 농성장 의자를 제작하는 물체 주머니, 태양열 온풍기를 만드는 다락방 등 오래된 미래를 갖고 가는 이 땅의 작은 혁명가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슈 추적의 테마는 서울 독수궁 대한문학과 양재동 현대차 본사 앞, 그리고 제주도 강정마을에 등장한 화단입니다. 모두 해고 노동자와 주민들의 농성 천막을 걷어내고 등장한 것들인데요. 누군가는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고 했는데 느닷없이 꽃으로 얻어맞은 사람들의 심정은 어떨까요? 꽃으로 무장한 국가폭력에 의해 야생의 잡초로 내몰리는 벼랑끝 사람들의 사연이 눈물겹습니다. 20일의 생각, 다음 주에도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이세영이었습니다.